스팀을 만드는 게 이제는 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스냅으로 만드는 거예요. 백스윙을 스냅으로. 백스윙을 스냅으로. 이 손목으로 백스윙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경지 맞춰서 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해서 손목으로 백스윙을 만들 수가 없는 게 묶여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만들기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만든다 한들, 다행히 정면이 아니고, 대각선으로 많이 만드는 그 영향이 있기 때문에 검지는 안으로 좀 더 들어오고 3분의 1만 엄지를 대고 검지하고 이 바깥의 스냅을 이용해서 백스윙 만들어서 백스윙 좋아요. 뒤에도 한번 뒤에도 한번 자, 오늘은 포핸드하고 백핸드하고 구분하는 방법으로 레슨을 좀 해볼까 하는데요. 포핸드 그립은 제가 생각할 때 라켓의 안쪽면, 안쪽면이 포핸드 그립이고, 백핸드는 그립의 바깥쪽면, 바깥쪽면을 쳤을 때 이걸 백핸드 그립이라고 얘기하는데, 백핸드 그립을 잡으실 때 보시면은 대부분 처음에 배드민턴 입문을 하시면은 이 엄지를 중심으로 엄지의 면, 넓은 면을 라켓 넓은 면에다 갖다 대면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엄지가 위로 올라가는 이런 백핸드 그립을 많이 잡으세요. 모든 힘이 다 엄지에 가 있는, 오로지 엄지로만 가는 이런 백핸드 그립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이 그립은 어떻게 보면 손목을 쓴다는 그런 느낌보다는 엄지 힘으로 누른다는 힘이 더 강해요. 그리고 이 단점이 뭐냐면은 백핸드를 치고 나서 포핸드로 그립을 전환할 때 아무래도 면 자체가 많이 백쪽으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전환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요. 엄지하고 검지 두 가지를 이용해서 우리 보통 그 집게 잡듯이 보통 집게 잡듯이 라고 생각하면 좀 편할 것 같은데, 그립은 엄지하고 검지를 두 개를 같이 한다는 느낌으로 해서 누르는 게 아니라 이 손목을 움직이게끔, 그래서 이 검지가 엄지와 같이 밀어주는 느낌으로 스윙을 하시는 게 좋거든요. 항상 라켓을 봤을 때 엄지가 검지보다 많이 올라가 있는 그립보다는 엄지와 검지하고 구분을 많이 지어지지 않게끔 그립을 잡으신 후에 백핸드 스윙을 하시는 게 좋고, 자, 식기가 손짱을 들었을 때 잔을 들고 바깥쪽으로 뿌린다 느낌으로 뿌린다. 그래야 이쪽 손목이 움직이면서 공을 치기가 좋거든요. 그립을 잡고 바깥쪽 면이 검지하고 이렇게 뿌려준다. 백핸드는 이렇게 놓고 엄지를 받치고 누른다가 아니라 제낀다는 느낌으로 치셔야 되고, 백을 치시다 보면은 이 그립을 너무 꽉 잡아서 꽉 잡고 있는 상태에서 묶어놓고 백을 치시는 분이 있어요. 많아요. 그러면은 공을 임팩트 할 때 내가 공을 손목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눌러버리거든요. 눌러. 그러니까 이 라켓이나 손목에 반동이 없기 때문에 강한 힘으로 공을 칠 수가 없어요. 항상 라켓 잡으실 때 라켓이 손에서 노는 게 아니라 이 스냅이 항상 라켓하고 같이 논다는 느낌으로 스윙 연습을 하시는 게 가장 좋으실 거예요. 일단 백핸드는 날로 갔다가 면으로 나온다. 옆에도 면으로 가서 면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면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검지를 이용해서 손목을 제껴서 날로 만들고 면으로 주고, 백핸드도 날로 갔다가 면으로 주고, 뭐 언더도 마찬가지. 뭐든지 손목이 뒤로 포인을 시킨 상태에서는 면이 보이면 안 돼요. 면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날로, 그 다음에 검지 엄지 밀면서 면으로, 날로 갔다가 검지하고 엄지 밀면서 면 이렇게. 분명한 건 그립은, 준비 자세 그립은 우리가 배웠던 이스턴 그립에서 검지하고 엄지가 백 그립을 잡을 수 있는 준비 자세가, 어느 한쪽 백핸드나 포핸드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 두 손가락은
포핸드하고 백핸드를 같이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스냅은, 백핸드 스냅은 라켓만 손에 놓으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런 느낌이 아니라 스냅이 같이 간다. 그리고 엄지가 누르는 이런 따봉 그립이라고 했는데 따봉 그립으로 잡지 마시고 이제는 초보자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이 따봉 그립은 하지 마시고 항상 검지 엄지를 이용할 수 있는 이 백핸드 그립을 이용해서 공을 쳐보시고 항상 손에서 이렇게 놀지 않는 스냅만 움직일 수 있는 스윙을 하셔서 항상 백핸드하고 포핸드를 정확히 구분하면서 공을 치셔야 좀 더 강하게 공을 칠 수 있고 더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백을 너무 돌려서 그립을 돌려서 잡으면은 이 스냅 자체를 쓸 수가 없어요. 그 스냅을 쓴다 한들 여기 너무 살아있기 때문에 바닥으로 공을 잡는 거거든요. 자 보시면은 공을 이렇게 눌러요. 눌러버려요. 보시면은 전혀 이쪽에는 힘이 가지 않고 이걸로만 공을 이렇게 눌러. 그럼 보시면은 여기 힘은 가지만 이 스냅은 움직이지 않잖아요. 스냅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걸로만 이렇게 민다고요. 이게 푸싱을 할 때는 어떻게 보면 유리할 수 있어요. 푸싱을 할 때는 면이 굳이 푸싱은 면을 만들어서 스냅을 만들지 않는 거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드라이버 칠 때는 면이 안 들어오면은 직선보다는 대각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면이 왜냐면 손목을 컨트롤할 수가 없고 그냥 팔로 밀어버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엄지로 치다 보면은 직선 치는 공이 어려워요. 왜? 이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쪽으로 밀어버리니까 손목으로 방향을 잡아줘야 되는데 방향을 잡아주는 게 아니라 민다고 엄지 힘하고 팔 힘으로 치니까 안 되고 검지랑 엄지 이용해서 스냅을 이용해서 치시게 되면은 날로나가 늘어지는 거예요. 항상 눕혔다가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도 보시면 이게 넘어가면서 넘어갈 때 힘을 임팩트 준다. 임팩트 준다. 넘어가면서 하나, 둘. 물론 엄지를 안 쓰는 게 아니라 이제는 엄지만 쓰는 게 아니라 엄지, 검지, 팔꿈치, 손목이 같이 삼박자가 같이 나와야 더 강한 힘으로 공을 칠 수가 있는 거예요. 강한 힘. 손목이 같이. 자, 지금 넘어갔죠? 손목이 넘어갔다가 친다. 손목이 넘어갔다가 친다. 이렇게 백을 칠 때 항상 같이 움직이셔야 돼요. 같이. 항상 이쪽 바깥쪽 거를 안으로 당겼다가 마지막에 검지를 눌러준다. 당겼다가 눌러준다. 검지는 안으로 좀 더 들어오고 3분의 1만 엄지를 대고 검지하고 이 바깥쪽 스냅을 이용해서 백스윙 만들어서 그걸 높이 상관없어요. 높이든 위에든 옆이든 아래든 그러면? 위에도 상관없어요. 위에도 상관없어요. 엄지로 이렇게 백스윙을 만들 때는 이제는 이게 아니라 옆으로 같이 만든다. 이렇게 스윙을 하면 되겠습니다.